자, 오늘도 진도 나가기 전에 먼저 복습 프린트부터 확인하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복습 5죠. 복습 5 프린트. 지난 시간에 했던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 복습 먼저 합니다. 자, 빈칸 채우기 1번부터 보실게요. 식품 내에서 독소를 생성하지 않으나 장내에서 증식, 독소를 생성하여 발생하는 생체 내 독소용의 대표적인 식중독균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식품 중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아니라요. 장내에서 만들어진 독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형이 대표적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웰치균이 됩니다. 웰치균 이렇게 써도 되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쓰셔도 상관없죠. 자, 그다음 2번. 여러분 어떻게 됐든 여러분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웰치균이다, 퍼프리젠스균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물, 토양, 가금류, 해산물 등에서 분포하는 그람음성 강균으로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며 미국에서는요 토마토에 의한 대형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얘는 그람음성이 강균이다. 그럼 뭐 감염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염형인데요. 보니까 가금류, 뭐 토양, 뭐 이런 데에서 분포한다. 가금류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특이하게 토마토로 인해서 대형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거 뭐였냐면 살모넬라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기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살모넬라 찾는 문제가. 자, 그래서 2번은 살모넬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피부 병변을 동반한 패혈증을 보이는 균은. 그래서 피부 병변을 동반한 패혈증을 보이는 균도 존재하죠. 비브리오 패혈증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다음 내지는 비브리오 부니피커스 써주셔도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객관식이니까 여러분이 부니피커스균을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그람음성의 S자형 간균이래요. 간균인데 S자형 형태로 사용되었고요. 원인균은 500개 정도의 균량, 10의 3승 이하죠. 이런 10의 3승 이하의 소량으로 발생이 가능하다. 우리가 10의 3승 이하의 소량으로 발생 가능한 게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뭐 대표적으로 5157 이런 균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S자형 간균인 건 캠필로박터였죠. 자, 그래서 4번에는 캠필로박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5번. 그람음성의 통성염기성 무화포 강균이 원인균이며 충수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충수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인 거 여신이하죠. 그다음에 여신이하의 그 외의 특징은 돼지 장염균으로 알려졌다는 거 하고요. 저온균이죠. 저온균이기 때문에 저온에서 충분히 냉장 온도에서 충분히 증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5번은 여신이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세균성 식중독 중 독성이 가장 강하며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신경친화성 식중독의 원인균은 신경친화성이다. 신경 증상을 보이는 식중독균이다. 그럼 당연히 보툴리누스균이죠. 보툴리누스균 내지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아, 그래도 신경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가장 어떻냐면 높았죠. 그다음에 7번. 산소가 소량 함유된 환경에서 발육할 수 있는 미호기성 세균으로요. 식욕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식중독균은 그랬네요. 미호기성인 건딱 하나밖에 없었죠. 뭐밖에 없었냐면 캠필로박터. 그래서 여러분, 캠필로박터는 소량으로 발생을 한다. 그다음에 미호기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 최저 온도가 42도씨 정도로요. 다른 것보다 좀 어떤 편이었냐면 높은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소량으로 발생하니까 비교적 잠복기가 좀 어땠어요? 길었죠? 길면